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참 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또 시장이 약과합으로 전환돼 버렸고 지난주에 분명 이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지난주에 네. 나왔었는데 또 꺾여버렸습니다. 내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아직 시장이 긴가민가 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또 그 똑같은 얘기 좀 드리면은 1월 18일 날 차라리 그냥 시장을 강하게 다시 한번 두 번 정도 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네. 지나간 생각을 또 하게 만드네요. 요날 왜 하필 도치가 나와가지고 이 시장이 아리까리 긴가민가하게 만들었는지 상대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시장이 이제 긴가민가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나빴다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좋은 네. 상황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굿과 나배드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굿이 아니라 나배드 상태에 있는 구간에서 이게 서로 눈치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올려도 되나? 올라가나? 이런 눈치게임이 계속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 매수 선물 매수 전환이 되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수급이 어쨌든 이제 최근에 많이 빠진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었다가 이제 말 그대로 싼 가격으로 해서 차익거래 상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익거래 매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올랐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수 같은 경우는 뭐 2420포인트 부근에서 100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익거래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도 다시 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가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뭐 IT, 자동차, 금융 뭉뚱그려 한 그러니까 어제 한 5,300인가요? 매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물론 IT가 2,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금융하고 운수장비 쪽과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뭉뚱그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바스켓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뭉뚱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산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서대 말씀드린 대로 차익거래상 매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은 차익거래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선물 쪽에 3,800개 양 매도 그리고 코스피 쪽 현물 같은 경우도 135억 매도 잡힌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 프로그램 쪽도 많이 매수가 좀 약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영향.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프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좀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지만은 결국 가격에 대한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승 출발로 난 다음에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2,45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그러니까 조금 높게 보게 되면 2,470포인트 부근에서 조금 추가적인 바닥 확인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시장 얘기 좀 조금만 길게 할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2일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코스피는 그 전부터 하락이 나왔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 올선 이탈한 게 1월 3일이거든요. 네. 이때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늦게 1월 10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바닥 잡는 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하락이 이후에 만약 똑같이 나왔다라면 1월 3일 날 똑같이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면은 아마 지금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제 생각에는 830포인트 이탈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좀 뒤늦게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게 되면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뭐 2,400
50포인트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이렇게 전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차 전지에 어떤 추가락이 조금은 제한이 돼야 투자 심리가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만점을 찾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코스피 코스닥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온도가 약간 다른 타이밍이 다른 상황이긴 한데 바닥을 잡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공략하실 겁니까? 아, 이 비트컴퓨터를 보다가 이제 원격 진료 업종이라기보다는 섹터 테마 좀 보게 됐는데요. 참 비트컴퓨터를 차라리 종가 배팅주를 할까라는 그런 소외도 약점 되는데 지금 방금 상승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 PBR 관련된 이게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섹터라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잡아주고 상황인데 이게 내일 아침 쪽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먼저 이미 다른 분이 선점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외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다 보니까 원격 진료. 비트컴퓨터 오늘 상승 정도면 내일 한 10% 정도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뭐 내일 짝 유망 섹터로 일단은 원격 진료를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런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일단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제도화에 대해서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이번에 오늘 판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또 이제 비대면 진료에서 강력하게 어떤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표명을 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중동 테마에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정책 테마로 넘어왔던 부분들 저출산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티는 안 났지만은 이 철도 지하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좀 간단하게 볼까요? 네. 진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지난주도 깨끗한 나라가 이제 종가에 올라가지고 좀 그 다음날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정부에서 그 반도체 기업적으로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은 TSMC 쪽으로도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TSMC가 2025년 하반기에 또 2나노 양산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가지고 디본더 장비는 메모리 쪽 그리고 레이저 그루빙 장비는 이제 파운드리 쪽 이렇게 좀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유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 여부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오테크닉스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시장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